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자, 2024년도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될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또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TV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베스트 파트너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 잊지 않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24년도에도 또 베스트 파트너가 또될수 있도록 또 전체 1등을 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실력을 더욱더 가다듬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또 2024년도 주식 계좌에 대한 건강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계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이상로 빨간 주식 여전히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특집으로 우리가 이제 주도주별 대응 방법, 영상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또는 2차전지, AI 로봇, 그리고 이제 자동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또 2024년도가 되기 전에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기업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기업들,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월 달에 호재가 있는 기업들 반드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 보이면서 뭐 한올바이오파마가 일주일 만에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 앞서서 뭐 지금 보면 포스코 DX도 한번더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뭐 한미약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번더또 시세를 또 높이는 모습들도 이루어졌습니다. STO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도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가 될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이제 선점하는 매매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 양상을 보이건지 또는 이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핵심적인 트렌드를 미리 잡고 시장이 그 종목을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편안한 매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 손이 빠른 분들이 수익을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트렌드를 누가 더 빨리 읽고 그것을 누가 더 시장을 빠르게 잘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시장을 잘 통찰력 있게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고, 저도 과거 증권사에 있을 때나 또는 이제 전업을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불려왔었는데, 그런 이제 수익이 나는 영상을 또 실제 계좌를 인증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2024년도에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소문 내주시면 또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익히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조금 투자에 대한 스탠스를 좀 잡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AI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이제 2023년도 12월 달에 이 AI 로봇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증설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AI 로봇에 대한 이슈는
확산될 수 있다. 근데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좀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변수는 좀될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자동차주 하나쯤은 다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사실 서현이하나 또는 이제 아진산업이나 뭐 대원광업이나 또는 이제 화신, SL 뭐 이런 기업들이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덕양산업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기에 큰 수익을 거두는 종목군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또 마찬가지로 또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둘 수 있는 11월 때, 10월 때부터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2024년도에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과거 이제 어게인 2008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슈퍼사이클을 기록했던 것이 자동차 업종이었고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도 이런 자동차 업종이나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지금은 90점이죠. 마이너스 90점, 마이너스 100점 수준에서 이제 10점, 20점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진보상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제 성적이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50점, 60점 맞다가 80점 맞으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고, 2020년도 보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항공주들이 비행기가 못 뜨다 보니까 신저가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유튜브, 그리고 회원방송을 통해서 봤던 것이 이럴 때 항공주, 대한항공을 한번 사보자. 그때 가격이 이제 12,000원, 14,000원이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항공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이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봅니다. 뭐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공포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3월 20일날 8,300원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12,000원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뭐 거의 지금 현재 역사적 신저가 구간까지 내려왔던 적이 바로 요때이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원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제 주변 지인도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이제 역발상 투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그런 역발상 투자를 해서 우리가 두배세 배씩 먹을 수 있는 자리가 2024년도에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STO는 새로운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요 관련 이슈도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다. 방송에 STO 전문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가상화폐가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 경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STO가 좀더 성황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지금 보면 이제 총선과 대선이 있을 때는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테마주, 총선 테마주, 뭐 정책 관련된 움직임들, 인맥,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는 글로벌 대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이 또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이슈가 많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미중 갈등 양상도 항상 보면 이제 4월달, 6월달 사이에 상당히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희토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순 테마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2024년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겠지만 사실 이제 저도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은 뭐두 배, 세배갈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1년, 2년 보유해서 크게 수익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식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당장 내일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걱정이 많아지시고, 스트레스가 쌓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이면 이미 막 포기하고 딴 종목을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큰 그림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힘든 거를 저도 알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일주일 또는 한 달도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단기적인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들도 오늘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내용 이어서 곧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바닥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AI 관련된 기업들이 좀 됩니다. 네이버도 어느 순간 이제 22만 4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여전히 저는 이제 여전히 이런 네이버가 저렴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19만 5천 원대부터 지금 22만 4천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여전히 장기 평에 대해서 지금 하단에 놓여 있다라는 점. 현재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낙폭과대, 하나는 기대감이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업황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어떻게 포털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은 또 총선, 그 2024년도는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총선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비에 대한 집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가 1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인적 청산을 이루어내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카카오에 대한 주가도 한번 바뀔 수 있는 최근에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밑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흐름이다. 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이제 뭐 앞서 한미약품 이런 것도 이제 꾸준하게 좀 길게 긴 시간을 두고 좀 본다면 큰 성과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다들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이 없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HKN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약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인 순환매가 좀 돈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오보다는 제약 쪽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이제 1월 달에 실적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고 보는데, 그럴 때 이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이 자동차 종목군들입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전반기에 뭐 차상노라는 이름이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로 또 우리가 큰 수익을 봤던 것처럼 2024년도에도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선은 이제 우리가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0만원 갈 것이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10만원이 왔습니다. 기아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월봉상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매직 가격이 약 6만 5천에서 7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한 13만 15만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추세가 잡혀서 가는 종목군들은 특히 대형주선은 이 추세 추종의 원칙을 상당 부분 지키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1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래도 이제 우상향은 계속적으로 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시간에 대한 소요를 감안해서라도 들어가시면 좋은 전략으로. 기아가 너무 비싸졌다. 과거에 이상로가 8만원, 7만 8천원 얘기할 때, 그때 그냥 혀트로 흘려듣다가 이미 이제는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이제 현대위아도 괜찮고, 뭐, 현대글로비스, 미국에 보면 우리가 영토가 워낙 크고, 인도도 그렇고,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물류 이동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또는 뭐, 현대차도 괜찮고,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도 괜찮죠, 그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대한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현대위아 로봇이, 협동 로봇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대형주 선화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식을 직장 다니시면서 주식을 잘안 본다 또는 나는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근데 소소한 용돈벌이로 대형주를 한번 묻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주 반드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나는 조금 더 위험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몇 번 공략을 했던 기업들 SL이라든지 또 이제 서현이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단은 우리가 조지아, 엘라바마, 인도 법인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조지아는 기아 협력 밴드 업체들이고 엘라바마는 현대차 협력 밴드 업체들입니다. 이번에 2024년도 미국 IRA 관련해서도 일자리를 부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런 조지아 알라바마 관련된 법인들이 들썩들썩거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 보면서 연속적인 시세를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1월달 되면 추위라든지 또는 이제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부각되는 시기가 또 이때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 의료 관련주들이 한 번씩 또 바뀜이 나올 수 있는데 FNF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MLB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뭐 디스커버리 익스펙션 같은 그런 브랜드에 대한 옷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겨울에 마진 폭이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이 더 비싸니까. 그럼 현재는 이제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 이제 노스페이스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영웅무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뭐 바닥권역까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대신 뭐두 가지만 본다면 저는 FNF가 현재 구간은 조금 더 강한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격이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을 좀더 좁힐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9월 22일 정확히 9월 22일에 바닥을 형성했던 것이 그때 보면 HBM 관련된 기업들이 9월 22일에 바닥 신호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리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9월 22일에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HBM이 최근에 주춤했던 것이 팹리스가 뜨면서 HBM이 주춤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HBM도 죽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지금은 좀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당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팹리스가 일부 차익물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단계라면 오히려 최근에 좀 쉬어갔던 주춤했던 HBM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약진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시세는 나올 수 있는 연초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보면 이오테크닉스나 지금 보면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유성엔진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이런 만들어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더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또 최근에 이제 시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이 또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후공정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 추이도 지금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쉽게 죽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월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파동이 좀더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 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바닥에 있는 시템 반도체 관련 후공정 업체가 이제 엘비세미텍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이제 주가가 지금 보면 16,250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6,000원 밴드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 봐야 돼. 그럼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이 뭐랄까 이제 주봉상에서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의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한 돌파가 좀더 이루어지면서 앞서 이제 저항으로 보이는 한 8,500원 밴드까지는 한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과거 이제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이 됐던 이제 네페스 아크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이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도 바닥에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단계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강한 푸시를 뭐 붙일 수 있는. 최근에는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흐름 자체를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연초까지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온다고 봤을 때, 이번 주는 반도체에 대한 눌림목에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한 번씩 약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주 선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해서 더구전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바뀌어진 이런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조금 적은 자리니까, 그걸 조금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보면,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기업들이 벗어나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또는 AI 로봇이나 자동차나 우리가 매번마다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큰 틀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대신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영역권 안에서 뭐 온디바이스 AI가 한번 들썩거린다든지 또 팹리스가 들썩거린다든지 디자인하면서 들썩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만이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짧게 본다면 이런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종목군들로 수익을 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뭐 3개월 이상을 좀 본다면 뭐 이찬열 같은 기업들을 조금 빠질 때마다 모아 가신다면 분명히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 2024년도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 주식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가 되는 시기가 바로 2024년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선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호황된 꿈이었다. 이거는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 산업적인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트렌드다. 이에 따라서 등락이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2024년도도 기회의 시장이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3년도 10월 달에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공포를 극복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거뒀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주식은 낙관론자는 반드시 돈을 벌수 있지만 비관론자는 돈을 벌수 없다는 점, 그 만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더꼭 상기하시면서 2024년도도 주식 계좌에 웃음꽃이 활짝 피시는 그런 계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하고 다음에는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계좌가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옆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열심히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